안녕하세요. 펜아트 장이 펜장입니다. 즐거운 주말이다, 그죠? 오늘도 지친 삶 속에 힐링을 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인트로에서 보셨듯이 요리집 vs 코쿠시보호가 그리고 싶어져서 그렸습니다. 그럼 이 그림 어떻게 그렸는지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아주 쉬워요. 먼저 그라데이션으로 배경화면을 깔아줍니다. 전 새벽 느낌으로 칠해봤어요. 새벽이니 새벽 하늘의 별도 세팅해주세요. 없으면 안 되는 바닥 부분도 그려줍니다. 이번 바닥은 요리집의 불 때문에 그을린 풀 느낌으로 그렸습니다. 뒤에 멀리 산도 넣어줍니다. 자, 이제 실루엣을 넣어줄 건데 요리위치 실루엣을 각 부위마다 나눠서 그려줬습니다. 코쿠시보호도 마찬가지로 부위별로 나눠서 그렸습니다. 부위별로 나눠서 그린 이유는 그냥 실루엣을 합쳐서 칠하면 이게 지금 무슨 모습이고 무슨 자세인지 정확하게 알기 힘듭니다. 때문에 각각 색경계를 나눠줘 어떤 부분이 머리고 어떤 부분이 칼이고 얼굴인지 알 수 있게 하려고 나눠줍니다. 코쿠시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눠준 경계를 한 듯 안 한 듯 색을 옅게 칠해줘서 형태가 구분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둘의 기술 이펙트를 그려줍니다. 색상은 요리이치가 붉은색, 코쿠시보호는 보라색으로 정했어요. 코쿠시보호도 원래 검붉은 색상이 강하지만 요리이치가 붉은 색상을 주로 사용해서 둘의 차이점을 두기 위해 코쿠시보호가 두 번째로 잘 어울리는 보라 느낌의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이펙트는 둘의 공격을 표현했는데 코쿠시보호는 여러 번의 참격 느낌이고 요리이치는 강한 한방 느낌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코쿠시보호는 달의 호흡을 사용함으로 초승달 공격을 넣어줬고 요리이치는 킹갓 해의 호흡을 사용해 불의 공격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둘의 전투가 좀 격렬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돌이 튀어오르는 듯 연출해줬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한 컴퓨터 배경화면을 쉽게 그려봤습니다. 영상효과는 인트로에서 보셨으니까 스킵하고 바로 제 컴퓨터에 적용해보겠습니다. 배경화면 적용 프로그램은 라이블리 월페이퍼입니다.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진짜 제가 그리고 싶은 것을 시간 날 때 그리니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날 때 그리고 싶은 배경화면을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토요일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펜아트장이 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